2022년 3월 24일 오후 11시 21분. 오늘은 목요일이었고, 목요일은 한 주간 수업이 가장 많은 날이다. 그리고 오늘은 진짜 참 이것저것 했다, 진짜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제 어제 얘기했었지만 8시 반 조금 넘어서 이제 도착을 해서 그 교수님이 주사 마우스 인젝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조금 일찍 가서 그 학부연구생 분들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, 나는 뭐 거의 서포팅 하는 입장이었지. 뭐 나도 그렇고 학부연구생 분들도 그렇고 그 마우스 주사를 어떻게 하는지 교수님께 직접 교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또 진행을 했던 시간이 있었고, 그거 끝나고는 그거 끝나고는 이제 내일 내가 그 학부생 분들의 그 실험 수업이 있는 날인데, 원래는 그 실험 수업 강의 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는 그 박사급의 대학원생 분인데, 그분이 이제 병가를 돼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나한테 좀 이제 부탁을 했었거든. 그래서 뭐 아무 수업이나 내가 뭐 맡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해부 날이라고 하더라고. 해부 수업이 있는 날. 근데 우리 실험실에서 해부를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거부를 하면 더 이제 그 병가 내신 분이 이후에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뭐 실력은 없지만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오전 내내 그거 관련해서 좀 이거 뭐 준비한다고 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다. 뭐 해부 세트가 어디 있는지,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, 드라이 아이스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, 이제 그거 끝나고 점심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영어 말하기 연습도 했었지. 오늘 점심때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거는 뭐 그런 내용이었다. 사람의 신체에 대한 예술 작품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 그 남성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, 어떤 여성 사진 작가들은 그런 렌즈, 관점을 탈피해서 본인들만의 관점으로 여성의 그 신체나 남성의 신체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. 그런 사람들이 찍은 그 작품들이 현재 뉴욕에서 혹은 예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다. 작가는 누구누구다. 전 세계의 누구누구다.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야 되고, 뭐 아프리카계 작가, 아시아계, 남아메리카계 작가들이 이제 그 예술가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. 그 돌아와서는 이제 2시부터 수업을 들었지.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, 그 수업에서는 뭐 남는 거는 아 중간과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, 기말과제 어떻게 해야겠구나, 약간 큰 그림? 빅픽처를 좀 잡았다? 는 게 이득이었고, 그거 끝나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생명정보공학 세미나라는 수업이었는데, 거기서 이제 오심 연사라 그래야 되나? 강연자라 그래야 되나?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. 뭐라더라, 뭐 도쿄대? 동경대? 있었고 계셨고, 서울대 있었고 하버드대 있었고 뭐 이러신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도 엄청 잘하셔. 아는 것도 엄청 많으시고 말만 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조차도 이해가 참
뭐그 주제 자체가 또 항체 뭐 이런 쪽이라 가지고, 게다가 또 최근에 내가 그 면역학 오버뷰 개념으로 한 바퀴를 훑었잖아. 그래서 좀더 이제 개념 이제 머릿속에 든게 있어가지고 또 질문을 나도 4개나 했었어.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었고, 그것도 끝났고,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25일 금요일 날 이제 발표할 것들이었는데, 그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수업을 듣는 와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거를 미리 짜놓고 있어. 짜놔서 이제 PPT를 만들면 됐었다.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 한 8시 정도였나? 뭐 그렇게 됐었고, EX PBS 버퍼를 연구실에서 이제 부족해서 내가 만들고 멸균을 돌리려고 하니 그 이미 공동기기실에 멸균기가 돌아가고 있더라고. 그래서 멸균을 못 시키고 돌아와서는 그 몸에 오늘 워낙 그 오전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막좀 찝찝하다 그랬나? 그막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, 야 이거 안 되겠다, 그 빨리 가서 샤워를 하자, 이래서 있는 거 없는 거다 챙겼지. 노트북 챙기고 가서 하자. 어차피 오늘은 밤새 각오로 하니까, 각오가 있으니까. 그래서 다 챙기고 이제 왔었지. 와서는 말 그대로 진짜 간단하게 내가 점심때 먹다 남겼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이제 샤워를 바로 하고 또 빨래도 한번 돌리고, 왜냐하면 수건이 없더라고, 수건이. 그래서 빨래를 또 돌리고 막뭐 하다가 지금 이 시간 된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밤샐 거니까 지금부터 밤 새면 돼. PPT 만들면 돼. 근데 게다가 지금 여기 뭐 긍정적인 소리를 하자면, PPT가 나가 첫 장부터 창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, 어차피 초반이나 뭐 이런 건 있는데 뒷부분을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제는 연구 노트를 다 정리를 했던 거고, 오늘은 뭐 불가피하게 오전 내내는 내일 있을 그 대행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막 나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제 막 물어보고 다니고, 얘가 어디 있는지 뭐 찾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고, 오후에는 내 수업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. 그래서 뭐 지금부터 만들면 돼. 할수 있어. 뭐그 화요일에 발표했던 것도 그날까지 만들었으니까. 그래서 뭐 그렇다.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면 돼. 그래서 오늘도 날씨는 꽤 쌀쌀했었고, 오전에, 점심때, 저녁에 돌아오면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다 챙겨줬었고, 영어 말하기 연습도 돌아와서는 또한 가지를 더 했는데, 뭐 그런 거다. 나도 마찬가지로 걸렸지만, 대한민국, 한국 게 지금 5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코비드에 감염됐던 사람들이다. 그러면서 사망자가 굉장히 치솟아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례식장에 그 카파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돼서 현재 장례식장이 지금 풀가동이나 지금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, 정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을 완화시키고 있다,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했었다. 이제 이거 끄고 업로드 하고 PPT만 만들면 된다. 그거 끝나면 내일은 이제 수업이, 대행 맡은 수업이 9시부터 1시까지인데, 마우스 수업, 해부 실험이고, 뭐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순서는 다 체크를 했었고, 또 도와주시기로 한 학부 연구생 한 분이 계셔가지고,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될것 같다.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PPT를 맡는 거. 어차피 내일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할지 한번 브리핑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, 토요일 날 이제 뭐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그걸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뭐 그렇게
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. 내일 한번 해봅시다. 오늘 여기서 끝. 오늘 여기서 끝. 2022년 3월 24일 오후 11시 31분 오늘 여기서 끝.